전문가들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거는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예.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성 피부염이 이제 유럽과 미국 12개국 정도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그다음에 WHO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국 그 키메릭스가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에 대해서 FDA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핵심 중간재를 이제 독점 공급 중이다. 이래서 파미셀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음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 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 전파력이나 치명률 같은 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팬데믹이 안 끝났다, 또 코로나가 확산 중이다라는 걸 이제 WHO에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백신, 치료제 관련주,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단기 대응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뭐 파미셀, 그 HK이노웰까지도 급등했다가 다시 좀 윗꼬리를 다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하시라는 말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미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김태성 이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눈여겨보는 종목,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혹은 두 번째는 바이든 방한 관련한 테마가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눈여겨보는,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좀 체크를 하고 싶은 종목은 해성 TPC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에 이제 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하죠. 아,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RDP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굉장히 큰 판매처,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기어를 이제 만드는 상황인데 이 감속기 기어가 방산 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 감속기라든지 이 기어가 굉장히 또 많은 매출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해성 TPC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거래량이 폭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래량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기술력에 기술력이 이제 받쳐주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의 퍼포먼스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TPC 최근 들어서 상승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22.5%까지도 상승력을 올라갔었는데 오늘 10%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성 TPC 알아봤고요. 한 종목 더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UAM 관련주인데요. 네온테크라는 종목인데 지금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종가 부근에서는 상한가 살짝 풀려 있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은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현실화되거나 뭐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상당 부분 투자의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도 UAM 관련주들이 무더기 급등한 거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방한 성과 그다음에 현대차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고점 매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